뭐 특히 이제 굵직한 위기를 여러 번 돌파하면서 뭐 경영 능력을 인정을 받아왔고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돌이켜보면 추진력이 상당했는데요. 일단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는 이 D항공이 소유했던 항공기를 매각한 다음에 다시 재임차를 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유동성 위기를 극복을 했고요. 또 2003년 때 우리가 이라크 전쟁이랑 어떤 9.11 테러 여파 때문에 세계 항공사기 전체적으로 좀 침체가 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오히려 항공기를 가감하게 도입해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네. 또 대형 항공사와 그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할 거라고 보고 2008년 D항공사와 차별화된 저비용 항공사 J에어를 창업하게 됐습니다. 네. 이게 같은 계열사잖아요. 그렇죠. 참 네. 보면 컨셉이 좋았던 것 같아요. D항공 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승무원 복장도 맞아요. 굉장히 정중하고 근데 여기 이제 J에어 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맞아요. 편안하게 청바지. 맞아요. 청바지. 네, 편안하게 맞아요. 모자도 쓰고. 그러니까 네. 참 지금 이제 와서 이제 항공업계 그 LCC 시대가 왔는데 미래의 그 사업을 보는 눈은 참 대단했다. 네. 네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삶은 좀 순탄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. 가족들이 잇따라서 무리를 일으켜서 그룹 이미지가 좀 크게 실추를 했어요. 그 시작은 그 유명한 땅콩 회항 사건이었어요. 네. 벌써 5년 전이네요. 2014년 장녀 조연아 씨가 땅콩, 엄밀히 말하면 거의 봉지째 가져다 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서요. 이 항공기를 되돌린 이 사건이 항공법 위반이라고 해서 결국 조연아 씨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. 네. 여론이 하도 들끓고 안 좋아서 이 조양호 전 회장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게 저는 기억에 맞아요. 남아요. 네네. 제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문을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. 근데 그룹 총수가 이렇게 막 나서서 대국민 사과하는 거 정말 보기 드문 일이긴 하잖아요. 네. 자녀의 일로. 그리고 자기 자식이 많이 잘못했어도 그렇게 너무 많은 비난을 받는 게 부모로서는 가슴이 아프니까 기꺼이 하신 것 같아요. 그렇게 논란이 겨우 잠잠해질 때쯤 다시 한번 논란이 생깁니다. 차녀 조현민 씨의 일명 물컵 갑질이 굉장히 또 대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건데요. 때는 2018년 3월이죠. 조현민 씨가 한 광고업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이 담겨있는 컵을 집어 던지는 등 약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직 정신 못 차렸네?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온 거예요. 이 사건 이후에 조영호 전 회장 일가에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차례로 제기되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전방위 수사를 받게 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야말로 나비효과였는데요.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었죠. 근데 조영호 전 회장 역시 뭐 횡령,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됐었고요. 그리고 또 일가족 모두가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. 맞아요. 네, 그래서 조양호 전 회장은 지난 3월이죠. D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게 됩니다. 또 H그룹 2대 주주죠.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. 때문에 조양호 전 회장은 27년 만에 등기 임원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.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한간에는 이 조양호 전 회장의 사인이 원래 숙환이었던 폐질환 때문이 아니라 진짜 화병,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. 네. 직접적인 이유라고 볼 수는 없어도요.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지병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이 참 말년을 보면 많이 안타까운데 이런 걸 떠나서 조양호 회장이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넓혔다는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